안녕하세요, 수록입니다. 오늘은 스플릿 스티치와 스플릿백 스티치를 해볼 거예요. 이름이 거의 같은 것처럼 수를 완성했을 때의 모양은 거의 똑같아요. 그런데 차이점은 수를 놓는 그 방향이 다른 거예요. 먼저 스플릿 스티치를 해볼 거예요. 이 스플릿 스티치는 조금 실이 두껍다고 하면 한 가닥으로 하셔도 되고요. 조금 더 도톰한 선을 표현하시고 싶으시면 두 가닥을 쓰셔도 돼요. 그러니까 25번 사 같은 가는 실두 가닥도 괜찮고, 뭐 두꺼운 실두 가닥도 괜찮고. 자, 먼저 한 가닥으로 수놓는 방식을 보여드릴게요. 수놓는 방향은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하실게요. 자, 빼시고요. 그 다음,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이 정도? 한땀 이렇게 뜨시는 거예요. 한 땀을 뜨셨죠? 그러면 그 다음 바늘은요, 이 떠준 땀의 가운데 있죠? 가운데로 이렇게 실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또한 땀을 넣어주시는 거죠. 그리고 또이 실의 가운데 부분으로 또 빼주시고요. 이렇게 한 가닥으로 수놓는 스플릿 스티치를 완성했습니다. 이제 실두 가닥으로 이렇게 실두 가닥으로 수놓는 스플릿 스티치를 보여드릴게요. 빼시고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닥이기 때문에 이두 가닥 사이에서 이렇게 넣으시고, 그 다음에 요 사이로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. 땀의 가운데쯤으로 잡아다니고, 다시 또요 사이에서 뜨시고, 떠준 사이에 또 이렇게 가운데에서 빼주시고. 이렇게 두 가닥으로 스플릿 스티치를 수놓아 봤어요. 두 가닥으로 수놓는 스플릿 스티치는 체인 스티치랑 거의 모양이 많이 비슷하죠.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한 가닥으로 수놓을 때, 두 가닥으로 수놓았을 때, 그래서 좀더 두꺼운 선을 표현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두 가닥으로 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이 스티치는 이렇게 라인을 표현하기에도 좋지만 여러 번 겹쳐서 면을 채우기에도 새틴 스티치나 아웃라인 스티치로 면 채우기와는 조금 다른 그런 매력적인 면 채우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스플릿 스티치가 되었고요. 이번에는 이제 스플릿 백 스티치를 해보겠습니다. 빼시고요. 한 땀을 꽂고, 그 다음 땀에서 빼주세요. 한땀 건너에서. 이렇게 빼주시고요. 자, 백. 뒤로 가시는 거예요.
이 땀의 가운데를 위에서 아래로 꽂아내리는 거죠. 그리고 다시 한땀 건너로 또 앞으로 빼주고 또 뒤로 가서 이 실의 가운데를 위에서 아래로 꽂으시고요. 스플릿 스티치와 차이점 느껴지셨어요? 스플릿 스티치의 경우에는 한 땀을 뜨고 아래에서 위로 실의 가운데로 나왔어요. 그런데 이 스플릿 백 스티치는요, 반대로 이렇게 뒤로 가서 위에서 아래로 바늘 갈라 내리시는 거예요. 이렇게 스플릿 백 스티치가 완성이 되었는데요. 모양은 똑같아요. 한 줄로 수놓은 스플릿, 두 줄로 수놓은 스플릿 스티치. 한 줄로만 수놓을 경우에 이제 자기가 더 편한 방법을 쓰시면 되는 건데요. 제 경우에는 저는 한 줄로 수놓을 경우에는 이렇게 스플릿 백 스티치 방식. 위에서 아래로 꽂아내리는 방식이 좀더 수놓기 편한 것 같아요. 수놓으실 때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수록이었습니다.